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요TV 함께하고 있는 이진권의 클릭인가요? 이진권이 인사드립니다. 이진권의 클릭인가요는 가요TV를 통해 방송됐던 영상들 중에서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TV를 통해 매일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진권의 클릭인가요? 첫 번째 순서로는요. 짙은 감성의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 가요계의 신사, 의리의 사나이 이환 씨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만나면 기쁘고 헤어짐에 슬픔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지 못한 세월을 보내며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후배를 살뜰히 챙기고 인정 넘치는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이환 씨. 올해도 사업도 번창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환. 보라색 밤비에 젖은 내 가슴 하염없이 울어버렸다. 평생토록 내 가슴에 저만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아,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홀로 가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아는가. 가슴에 묻어둔 그리운 내 사랑아, 애타는 내 마음을 하늘은 알까.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슬픔에 젖어 홀로 가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아는가. 가슴에 묻어둔 그리운 내 사랑아, 내 마음을 하늘은 알까.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말 좀 해.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아름다운 한복 모델로 활동하다가 가수로 데뷔하게 된 반짝반짝 빛나는 가수 별빛입니다. 별빛, 아,
별빛이라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 그 저 하늘에서 빛나는 거 있잖아요. 아하, 모델로 활동을 하셨다니 무대 위에서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났을까요? 한복 패션쇼 중에 가수가 출연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가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우섭 작곡가를 찾아가 곡을 받아 첫 앨범을 내고 이어서 조미성 작곡가를 만나 2집 앨범을 내고 가수로서 본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후로 쇼 프로그램에 제안을 받아 쇼 프로그램 중에 가수를 소개하는 브릿지 MC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당당히 메인 MC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별빛 가수가 걸어가는 길이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팍팍팍 응원하겠습니다. 별빛이 말키는가요? 이번 순서는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전북 순창 쌍치가 고향인 가수 김성호 씨입니다. 아, 쌍치. 순창은 원래 고추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추장보다 김성호 씨가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어우 대박이야. 지금까지 발표한 27곡 모두 직접 가사를 쓰고 그 어렵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중개사 가수로 활동하며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 공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가수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고향을 그리워만 하다가 이제는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을 그리며 감상하시죠. 김성호 씨.
봄이 오면 동해안 갯바람에 고향 생각 젖어들고 이 여름이면 햇노봉 청소 아래 맥과 혼을 희염하다 남과 북이 한 몸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가을이 오면 옷에 땀꽃 향기에 취해 피 한수 훑어보며 가을바람에 낙엽이 뒹구네 아 언제나 만나려나 언제나 만나려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가을이 오면 옷에 땀꽃 향기에 취해 피 한수 훑어보며 가을바람에 낙엽이 뒹구네 아 언제나 만나려나 언제나 만나려나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한민족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전북 장수 동이씨 김굿 보존회 회장으로 전국으로 명성이 자자한 국악인 가수 이채목 씨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국악을 시작해서 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씨 김굿이라 하면 전라도 지역에서는 망자의 천도를 위한 굿을 씨 김굿이라고 합니다. 제자를 가르치며 씻 김굿의 전수를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데요. 가수 겸 작곡가 김우현 씨를 만난 인연으로 곡을 받게 되고 또 그동안의 이 어머니인 가수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국악으로 잘 다져진 구수한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채목
클릭인가요? 이번 순서는요, 요즘에 전국적으로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훤칠한 귀에 잘생긴 미남 가수 김훤씨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그룹 사운드 후니와 슈퍼스타 기억나시죠 여러분? 리드싱어 김훤씨는 잘생긴 유머와 시원시원한 보이스 컬러로 특히나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히트곡 오라리오로 나이트클럽과 다운타운과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룹 사운드인데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자, 김훤씨. 오라리오
오라리오 오라리오 오라리오 내 사랑 오라리오 그것은 오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 살며시 여민 가슴 떨려 오네 살며시 여민 가슴 떨려 오네 자 이번 순서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 노래를 좋아하고 끼가 많았지만 지금은 듬직한 아버지가 된 가수 김호현 씨입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마도 미안한 마음이 많았나 봅니다. 해줘도 해줘도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했던 부모의 마음 이 한 세상 눈물밥에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건만 이 노래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한 곡입니다. 김호현 씨가 직접 노랫말을 지은 곡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욕심 없이 자라준 아들, 딸 사랑한다. 김호현 씨. 자, 이제.
살아가보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산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보자.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구미의 금오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금오산 홍보대사, 산소같은 여자,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가수 바로 조경희씨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합학원을 운영하며 노래에 대한 꿈을 키워온 세월, 지인이 신청을 해주어 구미 금오산 가요제에 참가하게 된 것이 그만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고 이어서 광주꽃 박람회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광주 KBC 코러스 단장으로 발탁되어 코러스단을 운영하며 방송은 방송대로 또 연예인으로 구성된 한마음 봉사단에서도 활발하게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김종환 선생님의 멋진 곡 행복을 주는 사람을 받아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긍정의 마인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노래에 애착을 느끼고 더더욱 에너지가 넘쳐나는 산소같은 여자 조경희씨 한번 만나볼까요? 신선한 호흡 한번 할까요? 조경희씨 금오산 영광.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컨테이너 제작과 함께 물류 보관업을 하고 있는 가수 배용 씨입니다. 사나이 순정, 이 노래를 부르는 배용 씨는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착착 달라붙는 것이 아우 일품이야. 가수와 노래가 어쩜 그렇게 찰떡궁합인지, 하염없이 가슴을 적시며 흐르는 것은 빗물인가 눈물인가 아련한 구름인가. 여자의 눈물에 무너지는 사나이 넓은 가슴에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멋진 노래 감상해 보시죠. 배웅씨 가슴을 적시며 흐르는 것은 빗물인가 눈물인가 아련한 그리움인가. 클릭인가요? 이번 순서는요, 씩씩한 어머니 가수 수라 씨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우리의 어머니 수라 씨.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하지만 이제는 말입니다. 60은 가난아이, 70은 청춘꽃. 그래서 인생은 70부터 어우 좋다.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수라 씨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삶을 모두 소진하며 살아온 인생길이 어찌 그리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수라 씨의 청춘을 응원하는 노래 감상해 보시죠. 청춘 꽃. 소개해드릴 분은 가요 무대 최다 출연에 빛나는 대구 산하의 백금성 씨입니다. 2006년 저 바람 속에로 데뷔를 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서 온 국민이 어느새 다 같이 사랑이 피를 맞으며를 부르고 있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올해도 더욱 멋진 모습으로 멋진 노래 많이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금성.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
사랑했나요? 왜 난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길을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난 미워했나요 되어주세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사랑이 피를 맞아요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요 중후한 매력 신사 이경씨입니다 요즘에 이 노래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가수들이야 뭐뭐뭐 그냥 팬들이 많이 생겨서 자신의 노래를 그냥 막 많이 불러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경 씨를 사랑하는 이경 씨의 노래를 사랑해주는 팬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수줍게 인사해주는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이경 씨 함께 하시죠. 돌아오려마.
마음을 내 마음을 이진관이 킬린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 순서는요 가수 임영순 씨입니다. 야인 시대에서 많이 본 듯한 비주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영화배우인 줄 알았어요. 비주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눈에 띄는 비주얼로 눈도장을 확실하게 꽉 찍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당시와의 인연으로 사랑이 장난인가요로 사랑받고 있는 니은씨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함께 해주는 두 분, 노래 들으면서 이진관의 클릭인가요? 이진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요계 젠틀맨 임영순과 가요계 섹스 디바 니은이 함께 전해드리네요. 반짝반짝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밤에도 항상 곁에 있는 내 사랑. 반짝반짝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반짝반짝 사랑. 내 눈, 너만 보여.